메시지가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알리티시치한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처음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알리티시치한 제조 시작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알리티시 유치원 제조 시작해볼까요? 네! 뛰어요 렘넌트 제조 예! 달려요 렘넌트 제조 예! 두 눈 반짝 크게 뜨고 렘넌트 제조 시작! 소중한 두 손 주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소중한 마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 우리 알리티시 유치한 친구들 체조 신나게 하셨나요? 우리가 체조했듯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래요. 저는 얼리티시 유치원 체조도 따라하고 말씀도 듣고 놀이도 하다 보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우와, 우리 하나 정말 멋지다. 우리 하나 몸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될 모습을 생각하니 선생님이 정말 기대가 되는걸. 그런데 하나야, 하나는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니?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예전에 수영장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경험은 있었어요. 어머나, 그랬어? 네, 사람이 정말 많은 수영장이었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엄마 아빠를 찾아주셨어요. 우와, 정말 무서웠겠다. 하지만 엄마 아빠를 찾아주신 아저씨가 참 고맙네. 네, 정말 감사했지요. 그런데 하나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무섭고 끔찍할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들은 너무 무서워요. 그렇겠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의 단 한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거야. 하나님 만나는 단 한 가지 길이요? 그래, 기대되지. 네, 정말 기대돼요.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들을 준비되었나요? 그럼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알리티시 유치원 렘넌트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나요? 사탄이 우리를 속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사람들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간 그 말씀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어도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처럼 늘 불안하고 외롭고 슬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자, 이게 뭐죠? 비행기요. 네, 비행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비행기인데 하늘을 높이 날아오는 비행기가 넓고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비행기가 아무 곳에나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네, 마음대로 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비행기는 비행기가 다녀야 할 길로 가야 한다고 책에서 봤어요. 그래요. 비행기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만일 비행기가 안전한 비행기 길로 가지 않고 마음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요. 위험해요. 그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큰 바람을 만나거나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아무리 넓고 넓은 하늘이라고 해도 비행기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로 다녀야 한답니다. 이게 무엇이죠? 배요. 네, 맞아요. 바다 위를 다니는 배요. 여기 커다란 배, 그리고 작은 배. 여러 가지 배가 있는데요. 아까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는 뱃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큰 파도를 만나거나 바닷속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서 정말 위험해져요. 아무리 넓고 넓은 바다라고 해도 배는 배가 다니는 길로 다녀야 안전하답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넓고 넓은 하늘과 바다처럼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기가 쉽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위험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마음 문을 활짝 연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참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착각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공부로, 종교로, 돈으로, 착한 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의 끝에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뭐가 기다리고 있냐? 이렇게 지옥이, 불이 가득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는 사람인데요.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참
선지자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은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네! 그렇다면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점점 악한 시대가 와서 내가 선지자야! 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출현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선지자를 쫓아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네. 네. 우리의 참길 되시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마지막 인사도 힘차게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방에서 꺼낸 거 아니야? 돈은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그때 가방이 있었나? 별 생각이 안 나는구나. 찬아야, 그럼 슈퍼에 한번 가보자. 거기에 내 가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함께 가줄게. 정말 고마워. 여기는 없네. 가방이 어딨지? 찬아야, 그럼 슈퍼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 아참, 유치원 앞, 유치원 앞에서 딱지치기 했는데. 그럼 유치원 앞에 있을 수도 있겠네. 유치원 앞으로 한번 가보자. 찬아야, 여기에서 뭐 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또 여기를 천천히 둘러봐. 그럼 어딘가 있을 거야. 아까 형들이랑 딱지치기 구경도 하고 저기 벤치에 앉아서 쎄쎄쎄도 하고. 그럼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이 근처엔 없고 아까 어디 벤치에 있었어? 저기. 그럼 한번 가보자. 아, 저기 있다. 내 가방. 찬아 가방 찾았네. 축하해, 찬아야. 리라야, 하나야,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 가방을 찾을 수 있었어. 너희들은 오늘 나한테 꼭 선지자 같았다니까. 선지자? 그래, 오늘 말씀 들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아, 우리가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거니까 가방을 찾는 선지자가 된 거네? 그래, 맞아. 너희들은 오늘 나한테 가방을 찾은 선지자였어. 그럼 내가 퀴즈 하나 낼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어떤 선지자라고 할까? 오늘의 말씀 나왔잖아. 참 선지자라고. 딩동댕. 그럼 참 선지자는 누굴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지. 딩동댕. 그럼 퀴즈 맞췄으니까 내가 선물 줄게. 우와,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방을 찾게 된 것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네. 맞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세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임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 한 친구의 눈을 한번 가려볼게요. 안 보이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눈을 가린 친구는 이쪽에 한번 서주세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할 민결이는 악기를 들고 이쪽에 서서 우리 선지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나은이는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 선지자 역할을 할 민결이는 나은이가 가시덤불이나 물이나 불에 잘 빠지지 아니하도록 잘 도와줄 수 있겠나요? 네!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선지자 역할을 잘 해주세요. 네! 네, 가보자! 이쪽이야, 잘 따라와. 이쪽이야, 나은아. 물도 잘 통과했고. 와, 도착했다. 와, 모두 모두 수고했어요. 우리 나은이하고 민결이 오늘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민결이는? 저는 선지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다른 길을 알려주면 친구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게임을 하며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놀이 시간이 될 거랍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나요? 네, 저는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세상에 딱 한 가지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담았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제 저는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니까요. 우와, 우리 찬아는 정말 큰 축복의 사람인데. 우리 알리티시의 찬을 시청하는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승리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안녕. 복음이 뭐야, 언약이 뭐야, 궁금해 정말 궁금해. 엄마는 복음이 중요하대, 그게 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목사님은 언약이 최고래, 그게 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안녕히 계세요.